안녕하세요. 한조바디의 트레이너 한조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또 후면 삼각근편으로 왔는데요. 우리가 이 벤트오버 레터럴레이즈 동작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벤트오버 레이즈 동작을 원함으로 해서 덤벨이 아니라 이 케이블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케이블로 하면 장점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덤벨로 하게 되면 기본적인 프리웨이트 운동 자체는 이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가장 많이 받는 구간에서 견갑골이 접혀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견갑골을 고정할 수 없는 분들, 즉 안정화를 잘 못 시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케이블을 이용하자면 힘의 방향이 중력의 방향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견갑골에 대한 안정성도 유지하기가 쉽지만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힘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팔이 이렇게 뻗어진 부분에서 힘이 가장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한 수축 지점보다는 약간 늘려주는 형태의 동작에서 조금 더 이점을 받을 수 있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벤트오버 레터럴 레이즈 동작만 고집을 할 게 아니라 이 케이블까지 같이 번갈아 가면서 운동을 해주신다면 비교적 좀 넓은 구간의 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운동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숙인 다음에 자 조금 몸이 옆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약간 견갑골을 바깥쪽으로 뺀 상태로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후면 삼각근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만. 똑같은 무게를 이제 덤벨과 케이블로 다룬다고 했을 때는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 케이블만의 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도리로의 원리상 무게를 다 받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긴장을 계속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원암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게 한쪽을 좀 더 집중해서 디테일감을 좀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면 삼각근은 이런 수평 외전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벤트오버 레이즈 동작, 덤벨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다편 동작에서 조금 더 단축에 포커스가 맞춰진 운동이라면 얘는 다편 동작이 아니라 쭉 늘어났을 때 신장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다 폈을 때 힘이 이 중력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케이블의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 펴더라도 견갑골의 안정성을 조금 더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제가 이 후면 삼각근 운동을 알려드렸지만 이 삼각근이라는 근육 자체가 어쨌든 삼각근 조면이라는 부분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특히나 후면 삼각근 같은 경우는 뒤로 보내는 동작, 옆으로 보내는 동작, 그리고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동작에서 다 고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이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조금 더 입체적인 후면 삼각근을 만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단, 덤벨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동작도 같이 해보시면서 지속적인 긴장을 느끼면서 자극을 빠르게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이상 한조바디의 트레이너 한조 김동호고요. 여러분들도 이 프리웨이트가 짱! 아니야, 머신웨이트가 짱!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머신과 프리웨이트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습관을 길러보시는 게 아무래도 몸의 발달에 있어서 발전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한조바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케이블 끝 헤드를 잡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똑같이 숙여주세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후면 삼각근에 대한 늘어남이 되게 강력하게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의 장력을 이용해서 똑같이 수평 외전 동작으로 손날을 멀리 보내주세요. 여기서 다소 견갑골의 움직임이 있을 테지만 우리가 덤벨로 하는 동작보다는 승모근에 대한 힘이 비교적 덜 들어갈 거예요. 천천히 긴장을 느끼면서 더 들어가셔도 돼요. 왜냐면 얘가 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늘어나는 힘은 지속적으로 긴장을 주고 있을 겁니다. 보내주고 굳이 억지로 뒤로 많이 보내줄 필요 없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조금 더 길게 자극을 느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바깥쪽에서 들어가셔도 길게
스트레칭감을 늘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도 살짝의 이 긴장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응용을 한다고 하시면 몸통을 좀 틀어서 해주셔도 되지만 사실상 너무 막 내가 이만큼을 더 잡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시라면 웬만하면 벤트 오버 동작에서 고정을 시켜서 케이블의 장력을 느끼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이 하기에 좋은 부위인가요? 초보자들이 하기에도 저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덤벨로 하는 벤트 오버 레이즈 동작보다는 한 손으로 하고 케이블의 장력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긴장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